짬짜면. 아, 그러면 반대로 놔야 되나? 짬짜면. 그리고 김치만두, 간식. 아유, 맛있겠다. 마라맛 안 갈 것 같아요? 가져왔어요. 마라맛. 자, 드셔보세요. 안 먹어, 이거는. 와, 근데 맛있다. 이만큼 줄게. 마라맛은 다음에 먹어봐야지. 소리 시작!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. 응. 하나도 안 묻었네? 빵 이렇게 말려놔야 돼. 퐁퐁. 야, 멋있다. 세계 동시에 막 착착하는 거. 앞으로 내가 요리를 해야 되겠어. 아이고. 짬짜면 먹어볼까? 얇은 피 김치만두 맛있게 구워서 짬뽕 먹다가 매우면 짜장면. 그런데 알고 보니 고추 짜장이었지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짬짜면의 얇은 피 만두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두 맞아. 아, 이 김치 냄새가 자꾸 코를 엄청 자극하고 있어. 아, 맛있다. 엄청 뜨거워. 식히면서 먹읍시다. 불 향이 잘 나네. 어, 얼큰하고 괜찮은데요? 고추짜장 중국집에서 시켜 먹으면 맛있는데. 여기는 과연 어, 맵다. 아니 이거, 와, 아니 후루룩 할 때 그냥 고추향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요? 그리고 짜장면은 약간 짜장 맛이에요. 춘장 맛과 고추향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짜장이네. 계란 후라이랑 같이. 계란 후라이랑 잘 어울린다. 근데 확실히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이 짜장라면 하면 짜장라면의 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짜파게티의 맛을 항상 떠올리거든요. 그래서 약간 짜파게티가 짱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. 단무지 맛있네. 맛있어. 와, 한 젓가락이 너무 큰데?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?
와, 짬짜면을 드디어 먹어보네. 그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막 그때 이제 TV에 막 요즘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다 막 이러면서 이런 그릇 나눠서 파는 중국집 막 소개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저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, 우리 동네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했는데, 그 이후로 성인이 돼서 짬짜면을 파는 곳을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짬짜면으로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. 왜 그랬지? 아, 신라면보다는 좀 매운 것 같아요. 불닭보다는 안 매워요. 근데 고추짜장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저는 막 이걸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저한테는 약간 이 강하게 느껴지는 춘장 향이 맛있게 느껴지진 않아. 이 강한 춘장의 향이. 그래서 굳이 또 먹는다면 사천 짜파게티나 짜파게티나 뭐 이런 걸 먹을 것 같은 그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. 사실 짜장라면을 짜파게티랑 그 외에 뭐 다른 걸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짜왕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보고 해야 되겠다. 요즘에 새로 많이 나왔잖아요, 그죠? 불타는 시리즈 중에서는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어우, 국물 먹으니까 막 엄청 칼칼하네. 청양고추 향이 확 느껴지는데요? 아까 면만 먹을 때는 청양고추 향보다는 그 처음 넣었던 그 조미유 자체에 약간 불향 같은 게 많이 났는데 국물 먹으니까 청양고추국이네. 와, 향이 장난 아닙니다.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칼칼해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, 청양고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막 그래. 이게 만두는 맛있거든요. 조금 덜 짰으면 좋겠어요. 이거 먹고도 얘가 짭짜름한 게 느껴질 정도면 많이 짠 거 아닐까요? 단무지 왜 이렇게 맛있지? 단무지 너무 맛있는데요? 오늘의 VIP요. 아니, 농담이고. 아, 만두 맛있는데 조금만 덜 짰으면 좋겠어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